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제면 기술과 제면기 이야기입니다. 에도 시대부터 다이쇼 시대 초까지 수타 소바집을 하려면 소바집의 제자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소바 식당을 운영하려면 수타 소바를 배워야 하는 것으로 통했다는 것이죠. 당시까지 제면기를 생각해보면 우동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바를 만들 수 있는 제면기의 성능을 말씀드리면 메밀가루 함량 100%의 소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계속 덧가루를 뿌려주는 과정과 알맞게 접어서 잘릴 수 있도록 조정해줘야 합니다. 라멘 만드는 기계와는 조금 다른데요. 메밀 함량 때문에 수타 방식의 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기계값은 대략 4에서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동도 같이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팔 수 있으면 우동도 메뉴에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나 오사카의 노포소바집에서는 수타제면과 기계제면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님이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일본 3대 소바 중 에도시대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그런데요. 유명세로 인해 수타제면만으로는 손님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이죠. 제면기의 출현은 식당의 입장에서는 반길 일인데요. 어찌 보면 노포의 솜씨 때문에 일부러 찾아간 손님 입장에서는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수백 명이 방문하는 곳에 손으로 만든 것을 먹고 싶어 왔다며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입니다. 반대로 수타를 고집하는 노포도 있습니다. 영업시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소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남들이 편한 길을 선택할 때 좀 더 깊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메밀도 직접 제분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일본의 노포 소바집을 보면 에도시대 무사급 귀족이 식당을 열어 계속 이어 저온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보다 직업을 선택하기 쉬웠고 장사하기 편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무사가 장사하는데 진상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일본 식당에서는 반찬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문되어 나온 메뉴 그 이상의 반찬이나 국물을 더 주는 곳이 없습니다. 식당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양국의 문화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당들을 벤치마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식당들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반찬 개념도 생기고 양도 많아지며 덤도 생기는 중입니다. 이런 일은 일본 내 한국 식당의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반찬이나 주메뉴를 좀 더 주는 식당은 한 식당이 유일했으니까요.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